오랑우탄의 오랑은 사람, 우탄은 숲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 야생 상태의 오랑우탄들은 수마트라 섬과 보르네오 섬 두 곳에만 서식하는 멸종위기 동물이다. 어이, 나도 좀 아이 달란 말이야. 얘가 정말 왜 이래. 어머머, 얘 좀 봐. 어머. 작은 오랑우탄이 애원을 해도 들은 채만 채 껍질만 쥐어주는 욕심쟁이 엄마 오랑우탄이다. 신기한 눈빛으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과는 달리 숲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다른 일행이 눈에 띄는데, 여기서 여기가 오랑우탄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곳이라는데 6,000마리 정도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멸종위기 동물인 오랑우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산림을 보호를 해야 되고, 사실상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에만 맡을 일이 아니라 세계가 나서야 하는 일이 아닌가. 무분별한 골목으로 인해 천연님이 사라져 오랑우탄의 서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전 세계가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감축에 비상이 걸렸다.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국내 최초 탄소 감축 스포츠 대회를 위해 전현희 위원장 일행이 인도네시아를 찾았다고. 최근에는 주민들의 무분별한 화전으로 밀림이 그 허파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데, 지역민들이 나무를 불태우고 또 일종의 화전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한 2, 3년 정도 하고 나면은 그 토양의 비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하는. 상처받은 지구의 허파에 숨결을 불어넣어주는 일이 시작됐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정부 및 민간 단체들이 힘을 모았다. 오랑우탄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더 이상의 환경 파괴가 없도록 심은 나무만 뵐 수 있는 조림지를 조성한다고. 앞으로 우리가 이 지구촌의 이 허파라고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의 밀림을 지키는 것은, 이거는 단지 인도네시아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아시아,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내일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의 우리 세대가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라는 그런 소중한 느낌을 받았고요. 이런 느낌을 같이 공감을 하셔서 우리가 사용하는 나무, 물, 공기 하나라도 아껴서 쓰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같이 나누어 주자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지구. 이제부터라도 지구를 아껴줘야 되지 않을까? 나무를 심고 전기를 절약하고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인다면 아시아의 허파는 다시 숨쉴 수 있을 것 같다. 날이면 날마다 사람들이 몰려든다. 야. 40년 동안 골목을 움직이는 힘, 뚝심 있는 사람들의 뜨거운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숨은 실화. 아주 옛날에 나부터 있었어. 송정리가 먼저지. 방향보다 여기 송정리 쪽에서 송정리가 원조다고요. 골목 원조에 얽힌 진실은 무엇일까요? 할머니, 할머니가 그 최처자 할머니. 광주 골목의 고소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찾아갈 곳은 막과 머세고장 광주 광역시인데요. 볼거리, 먹을거리 많은 광주에서 유독 사람들로 북적인다는 이 골목. 사람들을 따라 들어가 보니 가게 안은 골목 밖에 사람들이 무색하게 더 많은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산인해인데요.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아 뭔가 나오길 기다리는데 뭘까요? 이곳에 가득 채운 고소한 냄새를 따라가 보니 보이는 떡갈비. 건 숯불 위에서 익어가는 떡갈비. 이곳의 떡갈비는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섞여져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랍니다. 겉보기에는 외국의 햄버거 스테이크와 닮아 보이지만 그 맛은 비교할 게 못되죠. 남도에 푸짐한 인심을 넣어 떡갈비 쌈을 싸는데, 어우, 이러다 터지겠어요. 입이 들어갈랑 모르겠네. 이게 어떻게 터지네.
아니 근데 이 갈비탕 비슷한 건 뭐예요? 이거는 무한.